짠짠! 자! 하나, 둘, 셋! 짠! 쪽! 가만있어.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뭐예요? 어?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알아.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집중이 이제 돼서 그렇지. 집중이 이제 돼서 그렇지.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억울한 표정이다. 이번 앨범은 디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미니 앨범으로. 아, 미니 앨범으로. 아, 뭐, 뭐 이제 이거 방송 나올 때 좀 이제 첫 방송을 했을 거예요. 가사 내용은? 아, 작사를? 네, 작사 작곡 제가 Help me. 근데 이제 그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멜로디 라인만 만들어 놓고 이제 가사는 아직 안 나왔었는데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민호랑 송민호랑 같이 술을 한잔하고 그때가 이제 걔가 안악내라는 노래로 1등을 하고 되게 좋을 때였어요. 좋을 때였는데 이제 민호는 되게 약간 부담도 많이 되고 다음 거에도 없고 되게 막 심각하고 되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멋있는 애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행복해야 될 애인데 그 애가 자기는 가장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거 누군가 이걸 이 모습을 보면 되게 섹시할 수 있겠다. 가장 이제 잘 나오는 노래 내용이 송민호예요?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떤 구절이 있어요. 아까 그 난 오늘도 비틀비틀 돼 반짝거려서 위태로운 듯하다 약간 이런 가사가 걔가 이제 액세서리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아 이런 가사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데서 메모장에 적어놓고 가사가 나오게 미라가 있어요. 야 그건 진짜 가장 친하니까 그 옆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사실 못 느끼지 그런 거를. 네. 그 제일 인기 많고 반짝일 때 진짜 힘든 그 심정이 있어. 근데 피오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건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피오 가만히 있어. 피오가 사실 제2의 김종민을 노린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잘 모르고. 고현 형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 짠다. 자. 하나 둘 셋. 쭉 짠. 가만있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어?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알아.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집중이 이제 돼서 그렇지. 집중이 이제 돼서 그렇지. 진짜 알아. 진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짜 억울한 표정이다.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무슨 표였던 거 같은데. 아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오케이 오케이. 피오가 화내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너랑 나 화내는 거 나랑 산대 연습생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났어 났어 야 진짜 야 뉴스 안 보는 나도 트럼프는 알거든. 저도 알았는데 정말로 알았는데 이제 너무 카메라가 이렇게 많고 갑자기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순간 생각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음악 방송에서도 그럼 가사 까먹겠다, 야, 카메라 많으면. 가끔 그럴 때 있죠. 가사도 가끔 까먹을 때 있긴 한데. 유건이가 알지, 유건이가 알지. 아, 진짜로 저희가 가사를 얘가 그렇게 틀려요. 무대에서 가사를 제대로 했던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선글라스 받을게요. 그래서 맞아. 트럼프트를 까마 선글라스 꼭 이렇게 보면서 각도 잡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뭐 모든 가수들이 노래할 때 앞에 프롬프터가 있잖아 사실 가사. 혹시나. 네. 근데 선글라스를 네. 끼고 이건 완전 범죄인데. 이제 그냥 부르면 기억이 잘 나는데 꼭 이제 다음 거 뭐지 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알아. 완전 그래요. 갑자기 하얘지는 거 그래가지고 어버버 할 때가 많더라고요. 피오가 요즘에 뭐 드라마. 드라마를 지금 도 나왔잖아요. 남자친구. 네. 왜 못 믿는 못 믿는. 아니 드라마가 잘 돼서. 왜 못 믿는 듯한. 네 너무 또 많이 배우면서 촬영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된 거야 아니면? 저는 이제 오디션을 다. 아 오디션 보러 가서 오디션을 보고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보러 간다 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간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샵에 이제 딱 가고 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이제 샵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이제 아, 붙어서 진짜? 되게 막 꼼꼼하게 막 계속 오디션 보러 가는데 오늘 왜 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냐 해. 그랬더니 오빠 오늘 오디션 보러 가는 게 박보검 동생이래요. 아, 뭐냐 이 정도 딱 듣는 순간
왜 미워? 제가 귀여운데 잘생겼고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이건 내가 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편하게 갔어요 저는 되게 편하게 가가지고 이제 또 대본 리딩을 하는데 이제 또 제가 텍스트로만 있으니까 되게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애 안 뽑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너무 귀여우셨나 봐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기학원을 1년을 다녔다면서요 아버지가 거짓말만 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도 아빠한테 얘기하면 용서해줄게 이러셨는데 저는 이제 TV에 막 이제 연기 배우들이 이제 연기하는 모습이 그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거 하면은 거짓말 칠 수 있는 거냐 거짓말 해도 되냐 그럼 이제 합법적인 거짓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중1 때 여의도로 이제 처음 연기 학원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연기 학원에서 이제 막 엑스트라 했어? 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신기하다 네. 저희가 그 그렇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야 아니야 엑스트라? 봐봐요. 아니 엄청 아 있네요 조강 피처 클럽 조강 피처 클럽 와 이걸 어떻게 피어 어딨어 저기 아 지나갔어 지나갔다고? 어딨어 어딨어? 저기 지금 마스크 끼고 저 바닥에 앉아 어디? 아, 네, 지금 어디? 이 사람! 네. 키우다! 옆에서 키우야! 네, 그때 제가 덩치가 좋았어가지고 지금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군복 입고 있는 사람? 나쁜 네. 친구, 나쁜 친구 너도 못 찾겠지? 전혀 못 찾겠네 야, 이거 어떻게 찾으셨지? 이거 진짜 힘든데 아니 근데 보니까 연기 쪽으로 소질이 있고 잘하더라고 근데 또 뭐 이런 선배님하고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사람 있나? 제가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좀 개구지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같이 해보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누구랑? 조성석 선배님이랑 꼭 한번 같이 해보면 아, 너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야, 드릴게요 네, 꼭 좀 야,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고구마보다 감자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되게 그런 포인트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국제적이네요. 젓가락질 잘하는 여자. 젓가락질 잘하는. 젓가락질을 잘하는 여자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다리 떨고 있는데 다리 떨지 마 이렇게 말하는 여자보다 자기 다리를 이렇게 탁 잡아주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아, 그런 거. 다리 떨지 마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옆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확 잡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제. 바로 인중에 땀 맞고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인중에 땀이다. 보면 인중에 이렇게 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럼 바로 그냥 인중에 땀 이렇게 해서 땀에서 좋은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약간 저 약간 막 심장 막 터질 것 같으면서 진짜? 막 갑자기 몸 굳으면서 이제 갑자기 인중에 땀만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귀여워. 아니 근데 왜 감자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자를 좋아해서 제가 고구마보다 감자를 좋아해서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단맛이 더 세가지고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자를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아니, 뭐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감자랑 고구마 중에서 뭘 줘? 저는 고구마. 고구마. 차도 고구마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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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야 감자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어 누군데요? 그러면 전지현?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연예인 중에 이상한? 연예인 있어요? 연예인으로는 저는 나문희 선생님. 아이고 야 나문희 선생님 고구마 호박 그냥 고구마 나문희 선생님 호박 고구마 전문이신데 너무 약간 러블리하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네. 다 가짜라니까요 아, 근데 나문희 선배님이 피오 어머님이랑 되게 닮으셨어요 뭔가 원래 어머니가 이상해 네. 그분 호박 고구마 전문인데 원래 노래 부를까? 자 그러면 블록티 네 저희는 헐 이런 했는데요. 헐, 하, 최고. 어떠한 사건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어야 되는데 컴백을 못 하고 이제 1년 정도 쉬고 다시 나오게 된 곡인데도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신동 선배님이 지금 하고 계신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곳에도 이 곡이 나왔던 그렇죠. 적이 있는데 출연진 분들이 어느 정도 가사를 대충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라 이 곡을 진짜 이 노래는 떠나서 저희 이거 잡히고 나서 인생 술집.
이제 거민 선배님이랑 김윤아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무슨 노래를 하려고 옛날에 아 저희가 아, 무슨 노래를 아 한번 하나 너무 하나만 아니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 여기서 진짜로 듣는 분이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아. 듣는데도 땀나 우리가 죽었다 숨을 해야 되고 이거 막 그냥 표정이 표정이 아 그냥 해바라도 지금 배그룹가라고 아, 여기 무슨 노래 하나 우리가 고민하다 심지어 메인보컬도 없어요 네. 아까 누나들 노래하는데 우리 이랬는데 점점 이제 둘이서 피어랑 거지가 그러해가지고 우리 어떡하냐고 계속 네. 심지어 스승도 마지막이야 엔딩! 블랙핑 엔딩! 유건이랑 피오의 헐 들으면서 자 선생님 마무리 무슨 말이 필요해 모든 걸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Yeah, Black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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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놀라워 더 한다고 역시 아름다우신 그녀의 자택 콩콩 여자 명함 더 못 내밀고 끼리끼리 궁천이 험담을 나누겠지 주위에 늑대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 상주위 거친 옷 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나노 무슨 말이 필요해 모든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엮여있네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Yeah!